한두 번 진동하시고 지금 이렇게 가까이 앉으시면 안 됩니다. 걸려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잡혀가요. 네, 거리를 제 쪽으로 책상 가요. 하나씩 우리 뭐 80 넘는 사람은 안 떨어져요. 전혀 상관은 안 됩니다. 네,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다 이름 적어요. 남담은 안 돼도 남녀는 남녀는 남 떨어지면 떨어지면 거리를 두십니다. 유난히 옆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에 이 단체 상위 부분을 맡고 있는 속칭 남천선생이라고 하고요. 서호원입니다. 먼저 저희들 여기 오셨으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초인류 국가를 만들자 캐치프레이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학자입니다. 돈 벌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고, 근데 이제 여기 회장, 민상규 회장이 5년 전부터 3억 7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천연계 특허를 가지고 4차 산업계 관련된 특허, 천연계 특허를 냈습니다. 참 죽을 고생을 하는 걸 계속 봤어요. 저는 5-6년 전에 만났는데, 그리고 작년에 찾아왔습니다. 같이 오픈하자고. 저는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고, 저분은 그냥 특허를 낼 수 있는 연구가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역사 강의를 하고 역사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역사영토재단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알려져 있고요. 블로그에 96만 명이나 되는 대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 회장이 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여기저기 다방을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시원찮았어요. 날씨는 좋고 돈도 없고 사람도 잘 사람이 모이긴 하는데 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눈물 날라고 그랬죠. 눈물 재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진 이렇게 보면은 VR을 저렇게 큰 거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우리나라에 6개 회사가 조 단위의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화가 되지 않는 게 아주 크게 고민이죠. 조 단위의 돈을 들였는데 전 국민들이 와 그러고 다 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큰 통이 30만원, 50만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화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우리 민 회장이 만든 것은 이런 핸드폰에 바로 장착을 해서 저렇게 50만원, 60만원 아니고 핸드폰만 탁 하면 바로 VR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엄청난 특허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7천만 개 핸드폰이 페이스가 거기 나가면 수조씩 뛰는 저 사람들은 저 일반시키려면 여기다가 런칭을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육부가 전혀 교육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등교를 못하고 있죠. 근데 가을에는 더 큰 문제가 또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추진해서 이거 천여개로 풀려되면은 하나에 2만원을 남기면은 2,000원이 들어와요. 그죠? 계산이 그렇죠? 그 지금 7,000개 핸드폰 돌아가는데 7분의 1만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교육부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이걸로 가가지고 VR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도 어폐가 없죠. 근데 그것은 불과 몇 억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 100억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샘플을 만들어 보고 틀이 만들어지고 금형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면은 풀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VR 사업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천분의 일이에요. 그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허들이 천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재정적으로나 방위적으로나 초일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일국가 모임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아서 연합 형식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한쪽에서는 시민단체, 한쪽에서는 사업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민단체에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매일 이런 강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세력이 커져야 우리나라를 초일 국가를 만들잖아요. 이란으로 오늘은 정원필 선생님께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날은 마술 강의를 해가지고 한 30명 됐었고 금요일날은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한 30명 모여서 성황리에 출발을 했습니다. 정원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늦었네요. 네. 저는 데이터인지 연구소라고 하는 그 소장으로 있는 정원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4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명이랑 이런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가는 이제 그런 컨텐츠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종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요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뭐냐고 물어보면 그 아는 바가 없죠. 아는 바가 없어서 그동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주제들이 지금부터 한 4, 5년부터 이제 회자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도면 알 것 같은데도 또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 알기 힘들어서 이쪽 전문가들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전문가 한 분은 이제 이민아 선생이었어. 이민아 교수. 혹시 이민아 교수 아신 분 있어요? 이민아. 이민아. 다른 분 잘 모르시죠? 우리하고도 연결되면서 또 하는 분 중에 최대봉 교수가 있어요. 최대봉 교수 아시는 분? 우리 비가 와서 보내고 잘 안 들려요. 그 마이크 안 잡고 하면 잘 안 들려요. 아 마이크 잡아야 되나요? 네. 아니, 그 목소리를 키워야 되겠네요. 승호식을 좀 하는 쪽. 예, 목소리를 키워. 최대봉 교수 아시는 분? 네? 최재봉이. 네. 그저 김재봉 알아도 최대봉 몰라? 그것도 알죠. 배봉심사를 뭐 산다 그런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포노사피엔스. 저라 가지고 다 된다 하는 거. 예. 이 아래 거가 다 된다 하는 거. 포노 폰이라는 게 이제 핸드폰이고 네. 사피엔스는 사람이니까. 예.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사람과 이게 연결돼. 예. 이게 이제 포노사피엔스인데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포노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뇌 중에 하나는 여기 있지만 예. 바깥의 뇌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깥의 뇌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융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는데 그러니까 이 장소가 크게 보면 포노사피엔스를 키우는 곳이야. 이곳이. 예.
포로사피엔스라는 건 이제 핸드폰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지만 앞으로는 이제 VR이라든가 AR 같은 그런 거 하나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실제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금은 제주도 영상으로 보든가 있는 사람 해도 나중에 VR로 될 때는 내가 직접 제주도 있는 것 같은 실감도가 이제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와지는 그런 핵심 중에 이제 그 최재봉 교수의 이제 포노사피엔스였는데 내가 다른 걸 준비하다가 포노사피엔스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바시의 한 15분짜리를 좀 틀어드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그 주제는 빼고 말씀으로만 드리고 한번 마음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딱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놨어요. 자기 마음의 머리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 예. 완전히 비워라. 이 시대는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오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자기 고정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힘든 세상이 돼요. 오히려 변화를 좀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게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먼저 비우는 작업부터 해라. 예. 완전히 비워라. 그래서 그런 비운 속에서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뭐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도 있고 들어는 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어때요?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어떻게 되게 이제 듣고 있습니까? 3차원 공간에서 막 6차원 공간 6차원 공간에서 11차 공간까지 갈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가는 과제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4차 산업혁명 말하는 사람보다는 차원이 높으시네요. 예? 차원이 높으셔. 아이고. 아니 지금까지 누구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야. 아이고 별말. 네, 그러니까 이게 수박을 그 단지로만이라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 개발했던 이제 프레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두뇌 안에서 크게 보면 이제 11차원이 돌아갑니다. 이 두뇌 안에서. 그러니까 두뇌가 우리 이제 2차, 3차 이렇게 가까이니까 인간도 12차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한 이분은 아예 그 인공지능이 12차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그 11차원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오히려 가장 적당한 표현이 돼요. 다른 분보다도 오히려 오늘 내가 잘못 봤네요. 말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네. 듣는 사람은 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실력이 월등히 좋고 말하는 사람은 얕게 아는 사람이에요. 박사한테만 물어봐야 돼. 우리 오재 박사님.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산업의 혁명을 발전 단계를 여러 단계 시작 공장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디젤 기관차, 전기차 뭐 이런 걸로 가다 지식 산업이 나오면서 정보 산업 사회가 되는데 오늘날은 정보 사회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기를 전부 다 멀리서 다 조정할 수 있다든지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말하자면 지식 첨단 산업
사회로 가는 그런 과정, 이제 이렇게 그걸 4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11차원하고 수준이 떨어져. 학자들은 안 돼.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자들이 길을 못 펴는 때예요. 굉장히 저 창조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자들은 잘 몰라. 오늘 저 되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누가 이제 지금은 누가 그냥 말하고 듣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시대예요. 주인,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상상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능규 우리 총대님은 어떠셔? 감사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힘들어 뭐 2차는 뭐 넘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잖아요. 저희 이거 발생이 되면서 또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다 되는데 4차 산업은 AI 인공지능서부터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니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런 신기술들 예 네, 상상을 초월하는 막 신기 신술 중에 그런 사례가 펼쳐진다. 네. 이것이 4차 산업이다. 우리 이제 신인류 영상 포럼에 지금 거절이 없거든. 그런 거 없어요. 제외합니다. 질문 거절은 그건 제외합니다. 그냥 저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알지만은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인간의 감성을 넣는다 그랬을 거 같은데. 예, 우리 저 남천 선생님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듣고 또 표현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부터 얘기해야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야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아, 강의까지 하시려고. 자꾸 물어보면은 네. 이 강의가 망가져요. 그냥 쫙 가버려서. 아, 제가 하라고 할게요.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차 산업,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그 산업혁명은 크게 보면은 그 인간 자신의 확대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이 몸의 확대입니다. 몸의 그러니까 손의 확대고 그러니까 1차 산업 같은 기계혁명이기 때문에 그 트럭트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발달하거든요. 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은 이제 전기죠. 전기 산업이죠. 이러면서도 결국 이 몸의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 몸에 관계된 몸을 확장하는 측면에 아주 강한 그런 정보혁명 또 이런 정도라면 4차는 조금 다른 혁명이에요. 4차, 5차, 6차 이렇게 이제 그 산업혁명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은 것은 되게 다양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자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가 다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인데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 몸의 확대였어요. 근데 4차는 뇌의 확대입니다. 뇌. 인간의 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AI죠. AI라고 하는 것이 인간 뇌가 확대된다. 그래서 뇌가 확대되는 특히 이제 그 이성 뇌가 확대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성을 확장시키는 일을 주로 했었잖아요. 교육 자체가.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들어가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AI가 처리해버리면 전문직까지도 AI가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의사 같은 경우죠.
의사도 AI 의사가 오히려 더 잘합니다. 수술도 잘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IBM이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가천 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 왓슨의 이제 의사가 오히려 수술도 잘하고 진단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좀 그쪽으로 몰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뇌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뇌 중에서 우리가 아까 초기에 얘기하는 것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했잖아요. 이 폰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우리 뇌가 확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웬만한 지식은 옛날에는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백과사전. 요즘은 얘한테 물어보면 돼. 얘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해줍니다. 우리 두뇌보다도 이 핸드폰이 더 똑똑해요. 모르면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뇌가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뇌가 하나 있고, 이제 바깥에 있는 뇌가 벌써 우리한테 가까이 와져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더 진화되면은 이게 진화되는 거죠,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핸드폰을 사랑하다 보니 요새는 다 저 지하철 안에 보면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밖에 놔둘 수는 없을 거야 이제. 나중에 점점점 하나가 돼가지고 이 두뇌 속에 이걸 이제 마치 그 이빨 임플란트 하듯이 뇌 임플란트가 되는 거예요. 심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뇌가 확대되는 거 완전히. 그런 이제 굉장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뇌가 확대되면 뇌에는 되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이성적인 뇌도 있는데 그 다음 뇌는 좀 감성적인 뇌예요. 감성적인 뇌. 그러니까 뇌가 이제 감성을 터치할 수 있게 돼. AI가 감성을 터치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AI 중에서도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런 감성 뇌까지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거의 5차 산업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뇌가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차로 하면은 이제 그보다 더한 이제 그 두뇌 확대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뇌가 확대될 수 있을 만큼 아까 말한 대로 11차원까지 뇌가 확대되는 것이 되면은 이제 이 세상과 지구라는 세상하고 나하고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도를 공부하고 하는 분들은 세상과 내가 하나다 이랬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한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렇게 한 몸이구나라고 아는 정도까지가 뇌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두뇌가 이제 뇌도 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지구라는 세상도 뇌 속에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가상 세상하고 현실 세계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이곳이 이제 최적의 장소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혁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1, 2, 3차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한 확장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는 이 두뇌의 확대입니다. 두뇌 확대. 그러면 인간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이제 영혼에 대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7차 산업은 영혼에 대한 그 주제가 됩니다. 영혼에 대한 일과 사업과 뭐 이제 신인류 영성 포럼 이러면은 영혼에 대한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가 7차 산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인데 제가 이제 오늘 메타인지 명상이라는 주제로 간다는 것은 결국 7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명상 주제가 이제 좀 오히려 좀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을 현대화가 안 된 사람들이 했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진화된 사람은 이런 이제 물질 문명 위에 최고 지성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가장 올라간 그 하이테크 위에 그 하이터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명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주로 서양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했었어요. 두 가지는 주로 물질 아니면은 정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토인비 같은 분한테 이제 물어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발견한 최상의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만족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중시해 왔었죠.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뭐죠? 천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통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플랫폼도 가장 최고의 플랫폼은 인간이 최고 플랫폼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플랫폼은 없죠. 그런 쪽으로 이제 지향해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그거를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무르익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을 중시했었죠. 인간.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 같은 데서도 인중천지일 할 때 이제 본심본태양 인중천지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에서는 결국 사람 안에 다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 사람 안에 이런 이제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조화를 이룬 그러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영혼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물질만 있는 존재도 아니야. 영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거를 또 통정하는 인간이 돼야 되니까 사람 우리는 보면 뭘 보냐면 인간을 봐요. 스승도 이제 존경하는 인간이 있을 때 그 조직은 커집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한국은 사람이 사라지면 그 조직도 사라져 버려요. 그게 특이하죠. 우리는 되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되게